드디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끝낼 장소는 청주여자교도소입니다. 이날 형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이는 올해 39살이 된 백기정 씨입니다. 기정 씨의 외출은 꼬박 1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더 있었습니다. 어머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정 씨가 형 집행 정지로 교도소를 나서기 몇 시간 전 같은 이유로 교도소 담장 밖으로 걸어 나온 이가 있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된 남성은 74살의 백모 씨입니다. 이날 함께 출소한 백 씨와 희정 씨는 아버지와 딸 사이입니다. 우리가 부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9년 7월 8일. 당시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백 씨와 막내딸 희정 씨. 우리와 만남 이틀 전 백 씨의 아내이자 희정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였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6일 오전 시간 전남 순천시 황전전변을 찾았던 아내 최 씨. 당시 희망근로를 하던 아내 최 씨는 오전 9시 10분경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직전에 새참으로 싸온 막걸리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와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신 이들 중 한 명은 숨졌고 다른 두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검과 막걸리를 분석한 결과 숨진 최 씨가 사람들과 나눠 마신 술 속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청산염 양이 11.85mg이었습니다. 들어간 양을 보면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숨진 최 씨는 어쩌다 그 위험한 막걸리를 새참으로 챙겨갔던 걸까? 아침에 자고 있나니까 봉지가 쌓여가지고는 뭐가요? 뭐 이제 봉지가 쌓여갖고 있더만요 이제. 사건 당일 새벽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남편 백 씨가 발견했다는 막걸리 두 병. 여기. 아 여기다가 이자리. 여기다 모아서 안 씻고 보고 이제 누가 가져가려고 뭔가 막걸리 병을 갖다 놨네 이제. 아내 최 씨에게 전한 이유는 아내가 새참으로 막걸리를 즐기는 걸 익히 알아서였다고 했습니다. 희망글로 일터까지 걸어가는 누군가가 자전거가 있는 아내에게 막걸리를 실어오라는 의미로 가져다 둔 것으로 생각했다는 백 씨.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아내 역시 막걸리를 일터로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았던 아내 최 씨. 자신이 건네준 막걸리 때문에 비극이 벌어졌다고 자책했던 백 씨. 우리가 15년 전 처음 마주했던 부녀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범죄 피해자 유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순천경찰서 형사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돼 수사했지만 범행 도구인 막걸리 병에서 지문이나 DNA와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생 장소가 시골 마을이라 CCTV도 없던 탓에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사건. 그런데 사건 발생 71일째 되던 날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수사해서 피고인 백모 씨와 피고인 백모 양 부녀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놀랍게도 백 씨 부녀가 지목된 겁니다. 검찰은 부녀가 살인을 공모한 뒤 먼저 아버지 백 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이후 막내딸 희정 씨가 실행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얘기가 더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부녀지간으로서 약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이를 알게 된 최모 씨와 사이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하여 부녀를 살인 및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사는 백 씨에겐 사형을, 막내딸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곧이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부녀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하지만 21개월 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1월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역 중인 사람이 재심을 통해서 석방된 사례는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심 결정과 함께 부녀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법원. 이례적인 재판부의 판단은 재심 준비 과정에서 발굴된 검찰의 비밀 기록들 때문일 거라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4,000페이지가량 됐어요. 근데 이걸 전부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그래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도적 누락입니다. 검찰이 지난 15년 동안 내내 감춰왔다는 비밀. 그것의 실체가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와의 첫 만남이 있던 그날은 가족의 이별이 이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내 최 씨를 떠나보내며 힘겨워하던 남편 백 씨. 그런데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 씨가 막걸리를 발견했다는 스토리도, 또 출처물을 그 술을 아내 최 씨에게 전한 행동도 수상한 눈길로 보고 있었던 경찰. 살인사건 수사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부터 의심하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당시 막내딸은 아버지가 오해받는 걸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계속 아빠한테만 몰아가니까 아빠가 더 억울하죠. 누구보다 아버지를 믿어줬던 막내딸은 두 달여 뒤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먼저 죽이자고? 아빠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주범이 아버지 백 씨이며 자신도 공범이라 말하던 막내딸. 범행 동기 역시 기정 씨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라는 게 당시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물증 없는 사건이지만 희정 씨의 진술을 검찰이 신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왜 죽였냐고 뭐 그렇게 그런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었고요. 이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딸이 있죠. 예. 딸이 옆집 아저씨 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희정 씨의 자백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서 추궁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고소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의자와 내질 조사를 받던 중 돌연 범행을 고백했다는 희정 씨. 조사하다가 결국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무고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고 결국 누군가가 범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희정 씨는 자백 직후 구속됐고 이웃 남성은 곧장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그 남성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가지고 수사했어요. 사건 당일 오전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이웃 남성. 경찰은 그의 아내가 무언가를 목격했을 걸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입원시키고 마을로 돌아오던 중 지인과 한 통화에서 마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했던 이웃 남성. 그 딸이 조사관을 굉장한 것인데 지금 10년 전에 화장실에서 이런 것 보다 화장실을 보고 그래서 둘째들한테 물어봤어요. 성적이 아직 있다. 그 용의자한테. 근데 그걸 이미 보고를 걸었잖아요.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이웃 남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막내딸 희정 씨. 경찰은 성폭력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살인 혐의까지 조사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성폭행 당시 눈을 감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웃 남성의 다리에 있던 상처들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희정 씨. 검찰은 이후 이어진 조사를 통해 결국 희정 씨의 자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의 주장대로 희정 씨가 먼저 살인을 언급했던 걸까?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 이는 막내딸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서류는 어쨌든 너는 무고의 가해자야. 그리고 네가 무고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의 살인사건을 덮기 위한 거지.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서 돌연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된 막내딸. 그 반전의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계속 함께 있었죠. 내가 오전에 일어나니까 오후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전화하니까 검찰청에 갔다 그래요. 왜 네 혼자 가냐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모 데리고 오지 말고 오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운명이 뒤바뀐 것은 지난 2009년 8월 24일. 그날을 희정 씨는 어떻게 기억할까? 그날 근데 누가 혼자 오라고 했던 거예요? 검사가요. 그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발생하던 그해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부임해온 특수부 출신의 강모 검사였습니다. 부임 몇 달 만에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줄줄이 해결했던 이른바 스타 검사. 그런데 그가 맡은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가 피의자들의 자백인 점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오랜 비밀이던 강 검사의 자백받기 비결. 그 비밀이 이 CD 안에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 밤 9시 22분 피의자가 된 희정 씨의 첫 조사 당시 영상입니다. 5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이웃 남성과의 대질 조사 이후 주어진 휴식 시간은 단 13분. 끝하신지 연신 하품을 합니다. 오늘 강간에 다 등록하면 수사관을 볼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떻게... 어? 아 근데 어떻게...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강간했다고 그러셨나? 왠지 관심 구조 다 쏠릴 것 같았어? 검찰이 발표한 희정 씨의 자백은 검사가 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사 내내 몰라요와 아니요 그리고 네란 대답만을 수동적으로 하는 막내딸. 그런데 진술 녹화 영상 속에는 조금 특이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책상을 정리하고 강 검사가 마시던 음료를 챙기는 막내딸 희정 씨의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건 분명하고 그럼 이 사람이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그거에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거. 그럼 이제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고 배려하고 안 해도 되는 배려까지 하는 거예요. 경계성 지능으로 보인다는 희정 씨. 장애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해 그 경우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우려는 그 자백의 방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진술할 게 있다면서? 네. 그렇지? 네. 자,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지? 청산가리 구입. 청산가리하고 막걸리? 네. 청산가리하고 막걸리를 누가 구입했지? 아빠. 아빠가? 네.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아빠가 구입했다는 거지? 네. 그럼 엄마를 누가 죽이자고 했지? 아빠. 아빠가? 네. 왜 죽이자고? 처음 막내딸 희정 씨의 단독 범행이던 사건은 체포 단 하루 만에 2인조 살인으로 뒤바뀝니다. 아버지와 딸이 공범이 된 이유. 강 검사가 듣고 싶은 답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걸까? 아빠, 너 강 성추행한 거야? 네. 아빠 안 그랬어? 네. 막내딸 희정 씨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않으면 분위기는 사뭇 험악해졌습니다. 실제 피의자가 한 말은 네 밖에 없어요. 이 부녀가 임하는, 조사 임하는 태도 자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지 알려만 주세요. 뭐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동안 무수하게 많이 발생했던 허위 자백, 허위 진술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된 태도예요. 희정 씨가 체포되고 사흘 뒤 그들은 끝내 원하던 답을 얻어냅니다. 아빠가 짐승이 아니야. 아빠가 엄마를 죽인 이유가 죽인 이유가 너하고 계속 살려고 그런 거야? 아빠 생각해?
제가 죽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요. 의논했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채 마치지 못한 백 씨는 글을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옷을 사실 대로 옷이 찾을래요? 옷 그림 못쓰니까 피곤한 비지들 아닐까 부르시고. 네. 영상을 보면 검찰에서도 백 씨가 문맹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작성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났죠, 진짜로. 조사 받은 거 받으면 그 이틀 나가 뭐 삭제해버리고는 엄청 일로 해버리고. 그가 한글을 배운 뒤 교도소에서 작성한 글 속에도 비슷한 믿음이 읽힙니다. 대체 그들은 같은 질문을 얼마나 반복한 걸까? 범행 부인을 해봤자 계속해서 인정할 때까지 조사가 이어진다는 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항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면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들어보세요. 죽어 죽게 본인 말을 대신 본인 말 좀 주는 대신 우리 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야 돼. 그래야 공정한 게임이잖아요. 맞죠? 백 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로 남긴 강검사. 과연 이것이 그가 말한 공정한 게임의 결과인 걸까? 엄마 주장 제안 사실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진 있다고 질문을 안 했었습니까? 네? 그런 사진 있다고 질문을 안 했네? 없습니다, 쟤는. 그러니까? 더욱이 그들은 백 씨를 압박하는데 막내딸을 이용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음을 먹었어요? 분호의 진술 분석을 통해 재심 결정을 도왔던 김태경 교수가 희정 씨와의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엄마를 살해한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검사가 어때? 뭐 조사 받으면서 자백하면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자백하면? 그런 말을 자백해도 감옥에 가잖아요. 사실이라면은 경계성 지능인 희정 씨에게는 큰 압박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아빠가 나온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부적절한 관계의 부녀가 공모한 살인 사건. 정작 이 자백을 했다는 주인공은 그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수사 보고를 작성했던 이는 검찰 수사관 이모 씨입니다. 그래, 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다시 묻는다는 수사관의 말이나 희정 씨 앞에 놓인 빈병과 휴지로 볼 때 영상 녹화 전 이미 조사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때 아빠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 처음에 했던 행동을 한번 말해.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지금 엄마가 알고 계셨지? 다 몰랐는데 엄마는 알지. 그럼 엄마는 최근까지 지금 너하고 아버지하고 그런 사실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 이 수사관과의 대화 이후 빈칸으로 남았던 살인의 동기가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로 채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아버지랑 했냐고 말하는 건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잘 몰라서요. 어렵게 아이 얘기를 꺼낸 희정 씨. 좀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검찰이 범행 동기라고 밝힌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입양보낸 아이의 존재를 안 뒤 그들이 추론한 스토리로 보입니다. 희정 씨의 첫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고 불과 30분 만에 입양간 아이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건 강 검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아이를 출산해서 입양시킨 거예요. 그 지점만 이야기가 나오면 울거든요.
아기 얘기를 근데 수사기관에서 계속 해요. 특별하게 이 얘기가 나올 맥락이 아닌데도 계속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시켰던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 뭐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고조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받을 당시를 떠올리던 희정 씨가 강 검사와 관련해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판사가 우리 일국의 팀이 그래서 했는데 아빠는 똑같다고 반지라고 했죠. 그렇게. 씨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했다는 뜻인 거네요. 희정 씨가 피의자로 특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입양간 외국 국적의 아이와 DNA를 대조했다는 건 아마도 강 검사의 거짓말인 걸로 추측됩니다. 명확해야 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일 텐데 성관계 맺었다는 거는 증거가 있는 겁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 단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되고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강 검사. 강 검사가 비밀로 남겨둔 기록들은 전부 경찰의 수사 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기록들은 검사의 재량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데 이게 진짜? 양도 양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꼭 공유됐어야 할 기록들이 상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유난히 증거가 적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녀의 자백이라며 알려진 충격적인 범행 동기에 비해 허술하기만 했던 근거들 때문에 부녀가 이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입수한 경위는 이들이 범인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이에 대한 질문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던 백 씨. 이 청산가리 어디서 산 거예요? 역전. 역전에? 땅콩집인가요? 네. 언제요? 4-5년 전쯤 봤습니다. 4-5년 됐어요? 사건 발생 4-5년 전쯤 자전거포에서 얻었다던 청산가리. 5년간이 죽었다니까 13, 16년인데 그 말이야 되게. 4-5년 전 백 씨에게 청산가리를 줬다던 지인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백 씨가 고인으로부터 청산가리를 얻은 시점이 17년 전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이 점을 문제 삼지 않은 2심 재판부. 그 이유는 백 씨가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봐서였습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 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이 농사와 청산가리가 관련이 있다는 건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고 합니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농민들이 암암리에 사용한다던 청산가리. 경찰은 곧장 오이농가를 대상으로 탐문을 하고 하우스 땅까지 파내 성분 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오이농사와 청산가리의 연관성. 처음 오이농사에 청산가리가 쓰인다는 진술을 했던 주민이 유황가루를 오해한 것임을 확인했던 경찰. 매우 중요해 보이는 이 수사보고 역시 강 검사는 증거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유황가루를 청산가루로 오인했던 사람들의 오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바로 잡혔었습니다. 오인했던 사람들의 진술만 제출한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부녀가 범인이라면 청산가리만큼이나 중요하게 증명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를 구입한 사실입니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은 순천 시내와 인근의 서면에서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위해서는 순천 시내로 와 막걸리를 구입했어야 말이 됩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황전면은 순천 시내보다 구례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7월 2일에 생산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일과 사건이 있던 7월 6일 사이 백 씨 부녀 중 누군가 순천 시내를 방문했어야 합니다.
검찰은 그 인물이 아버지 백 씨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범행 나흘 전 순천 아래장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언제 잡으신 거죠? 7월 2일자 생산된 건데 7월 2일. 스스로 막걸리를 구매한 날짜를 말하지 못했던 백 씨. 이 부분만큼은 확인 가능한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백 씨의 집이 있는 황전면에서 순천 시내를 오가는 길은 단 하나고 그 길 위에 CCTV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전 생산된 막걸리 그리고 같은 날 그것을 구매한 백 씨. 그렇다면 7월 2일자 CCTV 자료 속에 아버지 백 씨의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강감사도 CCTV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이동 경로에 있는 CCTV 화면 자료 4,800여 장을 대조 확인 작업 중이므로 한 달여 뒤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강검사. 그는 2심 재판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말을 바꿨던 걸로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0일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CCTV 자료가 시일이 지나버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가지고 있던 CCTV 자료도 뇌우 등에 맞는 등 경찰 내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맞아주고 어떻게 됐다고 이건 그때 이게 참 검지 빠져가고 CCTV 자료를 철저하게 진행했던 분들이라고 하지. 사건 당시 백 씨의 집인 황전면과 순천시를 잇는 국도상에서 녹화가 되는 카메라는 상행선에 있던 두 대의 CCTV였습니다. 이를 포함 순천시 내 CCTV들까지 최대한 확인했다는 경찰. 하지만 백 씨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없어서 뭔가 저는 인근에 막걸리 잘 나가는 냄새 이게 오늘도 안 나왔어요. 상한차 했던 거니 막걸리 생산일자와 사건 발생일 사이에 딱 한 번 백 씨의 차량이 CCTV에 찍혔는데 집 근처의 주유소에 경유를 사러 다녀오던 길이었다는 게 경찰의 기억입니다. 맞습니다. 사건 전날인 7월 5일 마을 입구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백 씨의 차량. 마을 입구 CCTV가 제대로 작동됐고 그 자료가 벼락으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진. 이 증거를 비롯해 경찰이 작성한 CCTV 수사 기록은 330여 장에 달하지만 강 검사는 단 한 장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죄를 받기 위한 목적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사들 입장에서는 판단 자료로 삼은 증거들을 조작한 검사에게 분노를 해야 될 사건이기도 해요, 사실. 순리대로 완결된 수사가 밑바탕되고 원칙대로 제출된 기록이 뒷받침됐다면 그 시절의 재판은 어떻게 결론났을까? 순천 정상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 되찾은 그 시절의 기록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판단될 기회는 언제일까? 그래서 부녀가 잃어버린 그 삶과 잊혔던 그 이름은 어느새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는 경기도 부천의 보육시설 새소망의 집에서 생활하셨거나 2017년 폐쇄 당시 다른 시설이나 그룹홈으로 이동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스토킹 피해 당시의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 통화 및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심각한 금전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현금 수금책 등으로 연루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1년 9월 미국 워싱턴 DC 버지니아 센터빌의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예진 씨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남규에 대해 잘 아시거나 그의 행방을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남규는 약 177cm의 키에 보통 체격으로 도주 과정에서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미스터 장이라는 가명을 쓰며 일식당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